자동차 일상 점검에서 각종 오일류라든지 냉각수 또 엔진 오일 워셔에 그런 걸 넣는 위치들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 차는 EQ900 차량 V8계통 차량인데요. 일단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엔진오일 게이지. 엔진오일 게이지는 대부분의 차량들이 노란색 게이지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생겼고 여기 보시면 엔진오일이라고 적혀 있어요. 안 적혀 있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엔진오일 같은 경우는 노란색 게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엔진오일은 게이지를 시동을 끄고 평지에 세워놓은 상태로 이렇게 게이지를 뽑아서 깨끗한 고루에 닦아주고요. 다시 한번 찍어요. 다시 집어넣어서 뽑았을 때 이 양을 측정하는데요. 이 차량의 경우는 지금 오일이 한 방울도 없네요. 그리고 제가 렌트카로 오늘 빌렸던 건데 오일을 보충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없지?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운행하시면 안 되고 이 게이지를 보시면 여기 L과 F라고 써있는 눈금이 있고요. 이 L과 F의 사이 반이나 3분의 2 지점 정도에 위치하면 이 정도 지점에 위치하면 정상 범주라고 보고 풀까지 위치하면 약간 많기는 한데요. 차종에 따라서는 풀을 채우는 차량들도 있어요. 오일 소모가 좀 심한 차량들은 그러죠. 지금 현재 이 차량은 엔진오일이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여기 게이지에 안 찍힌다고 오일이 한 방울도 없는 건 아니에요. 전체 오일량에 한 2리터 정도가량밖에 찍히지 않기 때문에 게이지에 안 찍혀도 일단 오일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오일은 보충하셔야죠. 이런 상태라면 이게 일일 점검 사항이에요. 원래는 근데 실제로 오너가 일일 점검을 하기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고 자 그리고 라디에이터 냉각수가 들어가는 캡은 요렇게 생겼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마크가 뜨거울 때 열지 말라 그래요. 1.1바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열이 받았을 때는 뚜껑을 열면 안 돼요. 그래서 한 칸, 두 칸이 돌아가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열이 많이 받아 있는 상태라 요 상부 호수를 살짝 눌러보면 땅땅하면 사실 풀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를 한 칸 정도 풀으면 이게 열리진 않아요. 한 칸에서 그리고 여기에서 압력을 좀 빼주면 되는데 보통 웬만하면 이렇게 여시는 거를 추천하지 않아요. 냉각수 체크는 열 받았을 때는 원래 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열었을 때 요 모가지까지 물이 들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의 상태 확인은 정비소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요 라디에이터 캡 같은 경우는 요 고무 부분 안쪽 고무랑 요 바깥쪽 고무 요 두 개의 고무가 상태가 좋은지 만약에 뭐 갈라짐이 있거나 찢어짐이 있으면 바로 갈아 주셔야 돼요. 이걸 교환을 안 해주시면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압력밥솥에서 압력이 새는 증상과 똑같아져요. 그래서 냉각수 온도가 100도가 넘어가면 그냥 오버플로어가 돼버리죠. 실제로 차량에는 냉각수 온도는 100도가 넘어가요. 압력이 있기 때문에 안 끓는 거거든요. 두 칸이 이렇게 딱 껴지는 거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엔진 코란트라는 이렇게 써있는 게 있는데 여기에는 다른 마크가 없어요. 뭐 뜨거울 때 열지 마세요 그런 게 없어요. 요건 보조탱크예요. 보조탱크이므로 보조탱크는 뜨거울 때 열으셔도 관계없고요. 요런 식으로 해서 냉각수 양을 측정을 해요. 냉각수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요. 이게 렌트카라 이런 관리가 잘 안 됐나 봐요. 저도 오늘 빌려와서 차 상태를 몰랐어요. 가서 엔진오일 먼저 보충해야겠네요. 그리고 자 우리 워셔액 낼 때 워셔액 경고등 들어오면 부동액 란에다 많이 냈는데요. 워셔액 경고등은 보통 뚜껑이 이렇게 파란색 뚜껑으로 대부분 돼 있어요. 차종별로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보통 여기에 보면 워셔 온리, 워셔 온리. 그리고 글씨가 안 써 있어도 이 창문과 이 분수 마크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게 워셔액 넣는 곳이에요. 워셔액은 양을 체크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냥 부어서 모가지까지 채우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요. 없어도 운행에 지장은 없는데 불편하겠죠. 그래서 워셔액은 항상 이 자리. 워셔액 넣으시라고 하는데 여기다 넣으시는 경우도 있고 부동액 넣으라고 했더니 여기다 넣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부동액을 여기다 넣어도 안 돼요. 이거 엔진오일 주 있고 이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주전자 마크가 있어요.
주전자 마크가 있는 거는 무조건 엔진 오일이라고, 오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요 마크 기억해 두세요. 요거 빨간불로 요렇게 점등이 되면요. 엔진 오일이 압력이 떨어져서 들어오는 경고등이기 때문에 항상 요 주전자 마크 기억해 주셔야 돼요. 주전자 마크는 무조건 엔진 오일이다. 그리고 요걸 여시면, 어이구! 요걸 여시면 내부에 엔진 오일이 주입하는 구멍이 보이고요. 비산방지 철판이 하나 보여요. 그래서 요렇게 시동이 걸렸을 때는 여시지 마세요. 오일 튀니까. 여기다가 냉각수 넣으시면 안 돼요. 여긴 소리가 딸깍딸깍 소리가 나야 돼요. 그리고 자, 여기에 운전석 보통 앞쪽에 뭐가 있냐면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가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 오일을 체크하는 공간이 여기 있어요. 뚜껑을 이렇게 열고요. 브레이크 오일은 사실상 눈으로 체크하지 않아요. 대부분 경고등이 들어오기 때문에 브레이크 패드가 닳거나 브레이크 오일이 새거나 했을 때만 주는데 새는 경우보다는 소모품인 브레이크 패드가 다 닳았을 때 오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일량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브레이크 패드의 잔량을 확인해 주는 게 원칙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엔진룸에 이 정도만 아시면 기본적으로 엔진을 일일 점검하시는데 문제 없는데 사실상 이거를 일일마다 점검하기 어려워요. 정비사인 저도 사실 매일 차를 점검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워셔 플루이드 같은 경우는 양이 적어지면 경고등을 띄우기 때문에 그냥 워셔액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냉각수 같은 경우도 물이 없으면 요즘 차들은 대부분이 경고등을 띄워요. 물론 안 띄워주는 차들도 있긴 한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냉각수 보조탱크나 뚜껑을 열어서 한번 양을 체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냉각수 탱크가 투명한 탱크 같은 경우는 눈으로 후드만 열면 보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고 엔진 오일 같은 경우는 레벨 체크가 보통 요즘에 전자동으로 되는 케이스들이 많기는 하지만 안 되는 차량들도 있어요. 차종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것도 보통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운행이 많은 차량에 한해서요. 많지 않으면 사실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해주셔도 돼요. 점검의 기본적인 부분들만 제가 한번 올려봤어요. 이 차량은 EQ900이고 그거 말고 다른 차들로 한 번 더 촬영을 해볼게요. 엔진룸에서 점검 포인트만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